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코란도스입니다. 이 차량 2014년식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.5mm 나오네요. 8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 부식 손상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안쪽 현가장치 보셨을 때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바디 프레임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먼저 엔진 오일 팬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미션 쪽은 보시면은 성능 기록부상에 미세누유 찍혀 있었는데요.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젖어있는 흔적이 있습니다. 심한 정도 아니고요. 굉장히 미세한 정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셨을 때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말끔하고요.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.8mm 나오네요. 6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34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17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. 바로 옆으로 스티어링 휠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6만 3385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살펴보면요. 정면에 룸밀러 앞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. 더 앞쪽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예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 보시면 천장에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선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루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은
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다만 왼쪽에 보시면 약간의 스티커 부착했던 흔적이 있다는 건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센터페시아 버튼들 보시면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기어봉도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도 상태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시트 상태 보셨을 때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도어트림 쪽 보시면은 미세하게 약간의 흠집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맑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범퍼 쪽 보시면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고요.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리어 휀더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. 아래쪽에 보시면 미세한 리터치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. 프론트 핸더까지도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쌍용의 코란도 C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외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는데요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